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이게 진짜 신선한 조합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명엄 씨랑 같이 할 때는 어쨌든 둘이서 렉탐에서 처음 만난 거긴 하지만 어탐에서 맨날 같이 하는 조합이니까 조합이 맞아요. 어색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셋이 앉은 건 그 어떤 프로에서도 있었던 맞아요. 적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레코딩 타임즈에서 세션 타임즈로 워낙에 많은 기타들을 비교해서 뭐 레코딩 팁들, 뭐 장르별 그런 특성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좀 확장해서 어쿠스틱에서도 약간 세션 타임즈처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레코딩을 할 때 뭐 노하우, 실질적인 팁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사운드 모니터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어셋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셋함. 네, 가장 중요한 타임즈.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제품 뭐 브랜드별로도 있지만 뭐 사이즈 뭐 여러 가지가 왜 녹음 때 어떤 식으로 기타를 골랐어? 이게 왜 나눠져? 이게. 왜 그렇지, 얘는 그렇지. 왜 핑거가 더 좋은데? 얘는 맞아요. 왜 스트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또 이제 어쿠스틱 명예 이제 황명님 이제 네. 모시고 이제 이거를 네. 탐구를 해보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총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쿠스틱 레코딩에서 가장 뭔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레코딩 경험이 많지 않으면 도대체 왜 그런지 한 그렇지. 번도 체감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영역. 그죠. 왜 스트럼용으로 드레드넛을 쓰고 왜 아르페지오랑 솔로용으로 OM을 쓰느냐. 그렇지. 에 대한 그 늘 사람들이 당연하게 얘기하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감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물론 음악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OM으로 스트로크 치고 그 위에다가 디바디로 뭐 아르페지오 치거나 솔로 친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연주자들에게 선호되었는가를 그렇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아니야 나는 바꾼 것도 좋은데 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 그렇지.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처음부터 이 두 개의 차이도 모른 채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맘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드리려고 네. OM 하나 디바디 하나를 준비했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디가 커지면 커질수록 울림이 더 많아지고 피지컬이 좋아지고 대신에 선명도는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 바디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피지컬과 울림은 떨어지지만 선명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요 세션에서 어쿠스틱 기타로 반드시 치는 플레이가 아르페지오 그렇죠. 그리고 스트럼. 스트럼. 네, 스트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스트럼을 OM 바디로 딱 치면은 기본적으로 EQ 대역이 미들 대역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이 하이랑 로우 쪽이 약간 살짝 부족한 피지컬이 느껴지고요.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이쪽 미들 대역의 존재감만큼이나 하이랑 로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플랫하게 들리면서 큰 울림과 약간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사운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트럼은 여섯 줄을 다 긁으면서 치는 주법이다 보니까 이게 넓고 광활하게 들리면 스트럼의 역할에 좀 더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드넛으로 양쪽으로 펼쳐주고 한 알 한 알에 음이 들려야 하는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들 대역의 그죠. 포커싱이 맞춰진 OM으로 했을 때 사운드의 집중도와 용도가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실제로 녹음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느냐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좋아요. 오늘 세탐의 까보자, 목적이라고 이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조차도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했는데 역시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너무 버릇처럼 스트럼 칠 때 드레드넛 들고 너무 아르페지오나 라인 칠 때 당연히 OM 들고 하다 보니까 이 반대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한테도 의외의 발견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출전 선수 소개할게요. 출전 선수 금 58입니다. 금 58. 네, 골드 OC8이고요. 이건 이제 올솔의 포페로 치쿠파, 약간 로즈우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OM 바디로 출전을 한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드넛입니다. 지금 흠영이 들고 있는 드레드넛은 금디 6입니다. 금디 6. 그래서 가격은 살짝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이건 마호가니 치쿠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비교가 아니고 그 바디 사이즈의 비교가 그쵸, 사이즈 비교. 네, 그 어떤 이 사운드의 뭐 어떤 기름짐이라든가 이런 질감 그런 느낌보다 피지컬에서 그렇죠, 피지컬. 오는 용도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두 모델은 70점, 71점, 76점 뭐 이렇게 약간 점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58이 점수가 더 낮은 거는 가성비 영역에서 조금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고 가성비가 사운드는 26, 27, 25, 26으로 거의 동급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금디육의 한줄평 보시면은 반죽의 국밥, 국밥. 명품 조연. 사실 그래요? 스트럼이라는 게 어떤 다른 반주들을 살려주는 조연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약간 그렇지. 그거예요. 그 유리병 속에다가 큰 자갈들을 넣은 다음에 그 나머지 빈 칸을 모래로 채우는 느낌. 좋은 표현입니다. 어. 그 스트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스트럼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팝 가요 씬에서는 사실 퍼커시브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짝, 짝, 맞아. 극짝. 왜냐면 사실 거의 이제 많이 쳐내고 맞아요. 로우 가악죠. 그 보컬 자리 피해줘야 되니까 미들 맞아요. 눌러버리죠. 하이 살짝 들리니까 사실 극짝, 하이햇이랑 쉐이커 같은 역할을 네.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극짝, 극짝 이 소리가 많이 네, 들리고 맞아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아르페지오를 두게 되면 아르페지오가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애초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중앙이다 보니까 네. 얘는 이제 좀 예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피아노가 있다면 그 자리조차도 피아노한테 내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기타는 그냥 여기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맞아요. 가는 경우가 많아서 세션 분들이 나중에 현타가 와서 야, 그냥 뭐 아무 코드나 쳐도 어차피 믹스는 틀리니까 들리지도 않잖아. 째깍째깍만 들리는데. 그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째깍째깍도 있는데 아르페지오 라인을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놨다. 근데 어쿠스틱이 만약에 주로 보여지는 음악이면 그게 멋있는데 그렇지. 실컷 막 했는데 어차피 현두로고 피아노 들으니까 안 들려. 들리지도 안 않아. 들리지. 그때 속상하죠. 안 들려.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아르페지오를 멋지게 만들어서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은 벌스 부분입니다. 맞아요. 사비는 그냥 어차피 안 들려. 시원시원하게 스트럼 치고 아르페지오는 그냥 뚱땅뚱땅 이것만 해줘도 맞아요.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비 때 잘 안 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형 이거 스트럼만 잘 쳐야 쳐도 돼? 돼요. 일렉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 현두라고 하는데 그럴까? 맞아요. 아르페지오 빼도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사실 그냥 이 라인 하나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쭉 가다가 그냥 확 벌려 벌려서 시원하게 그냥 치고 맞아요. 끝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악기의 편성에 따라 다릅니다. 곡마다 다르고. 우리가 사실 이 레코딩 팁에 대해서는 뭐 현업에서 일하면서 워낙에 느낀 점도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이제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앞으로 또 요런 기회에서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은 8마디를 일단 디바디 먼저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럼 두 개, 아르페지오 하나 녹음할게요. 가보시죠. 녹음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더블링 갈게요. 예. Yep. 할게요. 네, 아르페지오 가겠습니다. 아르페지오 센터로 들어갈게요. 갈게요. 좋습니다. 네, 선수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가겠습니다. 굉장히 소박해졌네요. 네, 그렇죠. 갑자기 확실히 소박해요. 갑자기 혹시 소박해. 네, 세계관이 작아졌어요. 그죠. 가볼게요. 이게 디바이드 딱 OM을 들으니까 되게 풋풋해진다. 아, 아, 맞아요. 그렇지. 풋풋함이 이제 맞네요. 묻어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나네요. 아, 핑거링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조심합니다. 좋습니다. 은촌 씨가 이제 그 리버브도 살짝 깔고 전체적인 볼륨 밸런스도 조정하고 우리 실제로 믹스할 때처럼 스트럼이 조금 줄어들고 아르페지오 조금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의 전통의 조합인 드레드넛 스트럼에다가 네. 센터의 OM 아르페지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평소에 늘 하는 조합입니다. 드레드넛 네. 스트럼이고요. 네. OM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입니다. 네. 가볼게요. 자, 이걸 듣고 드는 생각은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의뢰 그래야 되는 사운드가 나는 느낌. 네. 그리고 스트럼은 옆에서 공간을 잘 채워주고 있고 아르페지오는 한 알 한 알 다 잘 들리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볼게요. 네. OM 스트럼에다가 디바디 아르페지오입니다. 네. 저희가 절대 안 하는 조합. 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스트럼 어떡해. 이 스트럼 디바디에서 나오는 그 첫 터치 할 때 그 네. 로우가 벙벙 네, 맞아요. 들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로우 컷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OM은 근데 그 자리가 벼 있으니까 그 애초에 없는 애가 이제 스트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디바디가 풍성해서 똥칠 때마다 엉엉 맞아요. 얘가 맞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는지 확실하게 알겠는 게 디바디로 했을 때는 일단 디바디는 피지컬 때문에 저음에서 그 울림이 강하잖아요. 그 울림이 강한데 이 옆에는 그거랑 대적할 만한 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덩할 때 OM이 슥슥 죽는 뒤로, 느낌이 맞아요. 나는 데다가 이 가운데가 알알이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크긴 큰데 맞아요. 음들이 뭉쳐있는 느낌이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쪽 스트럼은 뭔가 약간 EQ 대역을 날려놓은 것 같은 맞아요. 부족한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원래는 양옆에다가 이렇게 넓게 어떤 맞아. 그 구획을 쳐놓고 가운데에서 내가 할 얘기를 하는 느낌인데 지금은 울타리는 부족하고 할 얘기는 시끄러운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 대두의 느낌. 네. 왜 이걸 안 하는지 그치. 확실하게 알겠어요. 예, 드레드넛이 뒤에 이제 배경을 만들어주고 네.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약간 뒤에 옆에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만약에 내가 드레드넛밖에 없다 그러면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OM밖에 없다 해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나 그러게요. 이걸 반대로 쓰는 행위는 그렇지.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좀, 의미가 없다. 의미가 그러니까 없다. 돌아가는 짓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음악에 틀린 건 없다라고 했지만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좀 말리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야 그게 있잖아. 그렇게 해서 좋은 사운드가 일단 기본 피지컬로는 잘 안 날 거고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치. 반대로 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디바디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디바디만 한번 가볼게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 이렇게 겉도는 얘기들을 했으면 여기서 밀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겉도는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또 빙빙 돌려 얘기하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이번에는 말을 그렇게 하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진짜로 할 내가 할 얘기를 딱딱딱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뭔가 음흉스럽게 하는 느낌. 그렇죠. 한 시간 동안 계속 하고픈 말 있으면서 계속 돌려하는 애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굉장히 느낌.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친구 한 명이 누가 생각이 나. 웨임. 이것도 할 얘기 맞지?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주변에 이 그 여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정도 이 그림을 딱 보고 중앙에 세우면 딱 멋있는 느낌이 나는데
사람을 좀 너무 앞으로 이렇게 찍었어. 그래서 맞아요. 뒤에 되게 멋진 배경이 있는데 다 잘라먹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이 돋보이지만 예를 들면 뒤에 굉장히 멋진 에펠탑이 있어요. 그럼 에펠탑이랑 좀 나오게 비율적으로 찍으면 좋잖아요. 요만하게 나와. 근데 에펠탑이 아니 그냥 다 잘렸어. 잘려있어. 맞아요. 하이 잘려있고 로우 잘려있어. 에펠탑이 아는데 밑에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저는 느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무대가 커. 그 무대를 꽉 채우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가수는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댄서는 춤도 잘 춰. 근데 큰 무대에 가수 한 명, 백댄서 한 명이. 아, 그렇지. 이런 느낌. 가수가 옆 노래를 잘하고 있으면 옆에 백댄서가 그래도 한 10명 붙어갖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줘야지 무대의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데 가수 한 명, 백댄서 한 명. 물론 둘 다 잘하긴 잘하는데 그냥 양이 부족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아까 저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군무는 너무 좋은데 주인공이 없는 느낌이야. 네.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뭐 지금 다 사실 정리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콘서트를 보는데 이 드레드노스로 한 거면은 계속 풀샷만 잡는 거야. 맞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풀샷만 잡는 거고 얘는 계속 바스트만 따지. 이렇게 넓게 보고 싶은데 맞아. 계속 카메라맨이 발 그래서 멤버를 다 볼 순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무대가 어떤지 한 번에 안 보여줘. 무대가 안 보여줘. 그러니까 계속 무대 뒤에 뭐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데 다 한 명씩 걸려 있어. 근데 나오진 않아. 우리가 재밌는 음악 방송을 보면은 풀샷도 나왔다가 바스트 클로즈업 나왔다가 이게 뭐 넓어지기도 했다가 그렇지.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 OM과 디바디의 조화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더더욱이나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해왔기는 했는데 반대를 해볼 솔직히 얘기하면 반대를 해볼 필요도 없었다 이거. 굳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음악자가 보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냐하면 시간 낭비인데 맞아. 이미 검증이 된 대로 된 건데 저는 진짜 이걸 반대로 시도해보는 건 처음인데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걸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디바디와 OM의 조합은 그럴 맞아요.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내가 기타 저기 네 개 조합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 이게 그냥 가요야. 가요 조합으로 우리가 사실 저게 기타로만 끝낼 곡이 아니고 다른 가요 세션들이 있는데 저 조합을 쳤다라는 가정인 거잖아요. 이 네 가지 조합 중에 선호도 순서대로 꼽아보세요. 아마 똑같겠지만 뭐 나? 선호도 이거는 첫 번째 했고 당연히 1번. 1번. 그다음 그다음 D지. DD. 그다음 나도 DD. 그다음은 OM은 좀 아쉽지. 그러니까 OM은 만약에 하려면 배치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M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OM입니다, D입니다라고 했을 때 OM 중에서도 그 약간 음역대가 넓은 기타들이 있어요. 딥바디로 간다거나 있어요. 딥바디라도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당연히 기타가 두 대면 제일 좋겠으나 뭐 지금 예를 들면 막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기타 한 대밖에 없는데 하필 그냥 OM이 너무 좋아서 OM을 산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OM으로 해도 가능은 하나 녹음 받을 수 있으나 아쉬워진다. 확실히 좀 아쉬워지는 맞아요.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는 D바디를 먼저 사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OM바디를 사셔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맞아요. 운용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겠다. 일단 풀샷부터 찍어줘야 공간이 맞아요. 어딘지 알아야 바스트도 따고 클로즈업도 따는데 처음부터 클로즈업만 따는 건 좀 의미가 좀 덜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똑같은 의견이겠지만 만약에 뭐 베스트는 당연히 D스트로크에다가 OM바디 아르페지오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옵션을 차선을 선택하자면 그냥 DD예요. 맞아, DD. 그 다음이 OM, OM이야. 맞아요. 그 다음 최악이 이제 OM 스트로크에다가 D 아르페지오. 이거는 그냥 진짜 진짜 이건 없애야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없애야 되는 거고. 가수 잡을 때 풀샷 땡기고 백댄서 잡을 때 클로즈업 땡기는 거. 그렇지. 기타 솔로 하고 이제 베이스 잡고 있어. 맞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D바디만 사용한다 했을 때도 사실 괜찮은 그걸로만 해도 되는 기타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워낙 좋아하시는 D4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사운드를 받아보니 그냥 다 되더라고요. 다 돼요. 네, 다 돼요. 깎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네. D4호는 넘치는 애라서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치. 깎아주면 돼요. 맞아요.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없으면 없으면 못 써. 그래서 문제야. DD는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럼에다가 가운데 거 로우 컷하고 미들 살짝 올려줘도 OM 느낌 낼 수 있는데 OM, OM이다. 애초에 없잖아. 그러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치. 이거를 로우랑 하이를 이렇게 들어준다고 해도 뭔가 노이즈가 같이 올라오는 맞아요. 이렇게 세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진짜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흔히 만능바디라고 부르는 GA바디 있잖아요.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만 진행을 해봤을 땐 과연 어떤 느낌인지. 맞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프로젝트를 그대로 살려놓고 나중에 이제 콜트에서 또 비슷한 가격대에 GA를 가져와서 GA까지 녹음해갖고 더 다채로운 조합으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요거는 해놓고 보니까 너무 유의미한 네. 그런 컨텐츠라 나중에 GA나 콘서트 요렇게 4대 바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평소에 쓸 수 있는 드레드넛, OM, GA 그리고 콘서트까지 그렇죠. 네, 요렇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더 다채로운 조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레코딩의 사운드의 어떤 피지컬 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어쿠스틱 세션 타임스 어셋함이었는데 네. 네, 다음번에도 명엄씨가 자주 어탐 끝나고 집에 못 갈 것 같다라는 불길하고도 반가운 예감이 네.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앞으로 이제 사장님이 명음아 좀 더 해라. 그럴 것 같네요. 어탐에 렉탐 붙은 날엔 거의 무조건 나오신다고 잔업이 예상됩니다. 네, 네, 오늘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